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군이 연일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선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오늘 직을 이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전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신임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이취임식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정경두 전 장관은 사흘 전에도 국회에 출석해서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당시 야당은 명백한 탈영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정정 장관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규정이나 훈령은 없다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퇴임 언론 인터뷰에서도 평생 군인으로서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방부로 추 장관 부부의 청탁 전화가 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검찰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국방부가 자료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국방부가 민원실 녹음 파일 제출을 두고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국방부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7월 검찰이 요구한 민원 처리 대장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고 지난주에도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하는 중인 나흘 뒤인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즉 정경두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장돼 있던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할 준비는 마쳤던 상태라는 겁니다. 검찰은 2017년 6월 한 달간의 통화 기록과 녹음을 모두 압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